집안에 놓기만 해도 네. 복을 부른다는 물건들이 뭐가 있어요? 많죠. 뭐 있어요? 아, 많은데 네. 내가 오늘 대표적인 거.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만 쉽게 구하고 예, 쉽게 구하는 걸 내가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. 네. 늘 가정에 있는 거는 설마 소금 아니겠지? 소금이죠. 굵은 소금, 빙고. 네. 굵은 소금이요. 히말라야 소금은 안 돼? 예, 안 되죠. 그거는 우리나라 오리지널 우리 소금입니다. 굵은 소금. 그거를 이쁜 단지 있죠? 이쁜 단지에다 가득 퍼놓으세요. 문 앞에다가. 문 앞에다가 가득 퍼놓으시면 그것도 재물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엄나무 있죠? 엄나무 시장에 보면 이렇게, 이렇게 잘라서 엄나무들 왜 닭에 넣고 막 과먹고 하는 엄나무 있죠? 그 엄나무요? 예, 그거를 굵은 거를 갖다가 문 위에다 올려놓으세요. 애군도 막아주고 재물도 들어옵니다. 그게. 두 가지 역할을 해요. 두 가지 같이 해놔도 상관없잖아요. 네, 두 가지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나도 보살이지만 위에다 놓고 소금을 밑에다가 크게 놨습니다. 아. 저도 좀 어이없었던 게 예.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가게를 갔더니 네. 그 현관문 앞에 네. 단지가 있더라고. 예, 있어요. 저 소금 아니야? 이러고 열어봤더니 예. 진짜 소금이더라고. 대개 보면 이렇게 소금을 담아놓으세요. 근데 뚜껑을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. 덮어놓지 마시고 소금을 보이셔야 돼요. 예, 단지에다 이쁜 이제 가정집이곤 장사하신 분들은 이제 큰 항아리에다 이렇게 가득 담아놓으시는 거고요. 가정집은 이쁜 단지에다가 담아놓으시면 돼요. 문 앞에다가. 그래서 그거를 안 굳게, 그래서 굳으면 안 됩니다. 또 굳지 않게끔 항상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깨트려 주세요. 그러면 거기 재물이 슬슬 이렇게 물고 들어온다 합니다. 옛날부터 물고 들어오는 데서 그게 돈이 들어오는 비법입니다. 감사합니다.